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벤츠 CLS 2500D 포매틱입니다. 이 차량은 2016년식의 주행거리는 42,000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저 야채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깨끗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본넷 살펴보겠습니다. 본넷 쪽 수분칩 없이 깨끗합니다. 다음으로 범퍼 보시면 전방 센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운전석 앞쪽 휠입니다. 휠 컨디션 보시면 네, 생활기스 링크 쪽에 아주 살짝 있습니다.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 맞췄고요. 2.22mm로 30% 정도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측면 카메라 있고요. 도어 살펴볼게요. 도어 쪽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림크 쪽에 생활기스 살짝 있습니다. 트레드 측정합니다. 제로 맞췄고요. 4.50mm로 55% 정도 남았습니다. 후면부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요.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트렁크 내부 확인할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 넓고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뒤쪽 휠 컨디션 좋습니다. 도어 살펴볼게요. 도어 쪽 역시나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사이드미러 안쪽에 후측방 있습니다. 바깥쪽 깨끗합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이고요. 네, 생활기스 아주 살짝 있네요. 많이 티나지 않습니다.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42,623km 확인했습니다. 핸들에 블루투스 있고요. 뒤편에 패들 시프트 그리고 크루즈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핸들 있습니다. 작동 아주 잘 됩니다. 도어 쪽에 운전석 보조석 전동 메모리 시트 양쪽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 보시면 선루프 있고요.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하이패스, ECM 룸미러,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에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찡겨 넣으면 후방 카메라 360도 어라운드 뷰 잘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전방 카메라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스타트 버튼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 에어컨 있습니다. 시각제 이용 가능하고요.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2열로 이동했습니다. 2열 공간 넉넉합니다. 시트 보시면 가죽 손상 없고 카시트 설치 가능하고요. 4인용이네요. 보시면 수납 공간 컵홀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팔걸이 올려주시면 그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 아주 넓게 있고요. 컵홀더도 사용 가능하고 시각제 있습니다. 도어에는 2열의 열선 시트 있습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보시면 적정량 들어가 있습니다. 커버 옆쪽으로 살펴봅니다.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디퍼런셜 기어 누이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볼 차례인데요. 현재 언덕 커브로 인해서 못 보여드리는 부분이 많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앞쪽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벤츠 CLS 2500D 포매틱 모델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